전남 지역 특수학교의 화재 시설이 다른 장애인 시설과 비교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프링클러의 경우 단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특수학교입니다. 20개 학급에 모두 147명의 장애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어진 지 약 30여 년이 넘은 이 학교는 스프링클러는 물론 옥내 소화전도 없습니다. 60개가 넘는 생활 공간 가운데 자동 소화 장치가 설치된 곳은 8곳뿐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시설한 곳은 분명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조속히 좀 변화가 되지 않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특수학교는 모두 8곳. 옥내 소화전이 설치된 곳은 절반인 4곳뿐이고 스프링클러는 단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시설이지만 일반 학교와 똑같은 소방 설비 기준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만 넘으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연면적 1500제곱미터를 넘으면 모든 층에 옥내 소화전을 설치해야 하는 일반 장애인 시설보다도 특수학교의 소방 설비가 더 부족한 이유입니다. 연구실 시설이다 보니까 4층 이상일 때만 지금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주거든요. 최근에 뭐 미량이라든가 지하철 화재 사고에 의해서 이제 스프링클러 중요성들이 굉장히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소방 설비가 보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